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식의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좌변에는 x에 대한 이차식이 나오고 는 0의 꼴이 나왔다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이 되는 거고요. 이때 당연히 2차여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2차 방정식 맞나요? 맞죠? 자, 좌변으로 몽땅 다 옮겨왔어요. 이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어때요? x에 대한 이차식은 0의 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는 0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이차식 유지가 되었죠?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한 것도 좌변으로 다 몰아세워도 어때요? 이항을 하여도 x에 대한 이차식 유지가 되었고요. 등호가 있었습니다. 는 0이 되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맞다라는 것 확인이 되었어요. 자,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x 플러스 3은 0. 어때요? x에 대한 1차식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좌변으로 몽땅 다 이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것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었다면 b는 0 또는 c는 0이어도 2차 방정식이 되지만 그러니까 1차항과 상수항은 0이 되어도 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우리 되려면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될수 없다. 2차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될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우리가 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때 x에다 1을 대입을 했더니, 오, 1을 넣었더니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플러스 x였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1, 마이너스 2는 0이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참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래서 x는 1이 되어서 해가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0을 대입했더니 어때요? 자, 여기다 0을 넣었더니 0이고 플러스 0에다 마이너스 2. 오, 어때? 오른쪽에 우변을 봤더니요, 0이었어요. 얘는 거짓이죠? 자, 그러니 x는 0은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1차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자,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익혀두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으로 1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나오고요. 3차 방정식에는 세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라는 것의 개수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라는 것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